자, 현재 완료의 마지막 결과 용법까지 온다고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용법, 용법 이러면은 너무 이렇게 좀 부담감이 좀 있으면 뉘앙스, 해석, 그래서 뜻으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주 쓰이는 어구. 잠깐 현재 완료의 결과 용법 이제 들어가실 텐데요. 요것이 그림이 앞에 거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거 잠깐 리뷰를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현재 완료의 완료는, 그죠? 완료는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언제 발생했는지 그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냥 이미 했다라는 그 느낌. 그래서 앞에 이렇게 발생했는 거 하고 언제 발생했는지 없다. 그죠? 그래서 뭐 예문 정도 하나 외우면 좋습니다. I have already finished my work. 이런 식으로 같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용법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넘어가기 전에. 경험용법. 뭐 이렇게 수직선하고 몇번 했는지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쓰이는 어구, 경험용법 이러면은 이렇게 했고 같이 쓰이는 어구, many times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했는지 그런 것들, once, before 이런 것들, never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용법. 요게 계속적 용법하고 그림은 비슷해요. 그림은. 그림은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경과 기간이 나오죠. 경과 기간이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경과 기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동작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죠? 비가 계속 내렸다. 3시간 동안. 자, 특별히 뭐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뭐 결과하고 뭐 계속하고.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결과용법. 그림 비슷하니까. 요렇게 일단 보는데요. 자, 어쨌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가 쭉 이어져 옵니다. 뭔가가 쭉 이어져요. 근데 그 시츄에이션 상황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 상태. 상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 그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뭐 발생했으면은 그것이 특별히 손을 대지 않는다. 그 상황이 계속 쭉 지금까지 상태가 계속 쭉까지 이어온다. 좀 이따가 예문 보면은 더 확실히 이렇게 보입니다. 자, 먼저 했다. 해석은 뭐뭐 했다. 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뉘앙스가 그 영향 또는 상태가 그림자 효과인가요? 아직까지 남아있다. 상태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자, 그림만으로 뭐 모든 거를 다알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게. 근데 그림을 보고 예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문. 예문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그 상황이 아직까지 쭉 남아있는 거야. 그녀는 유럽에 갔어. 유럽에 갔어. 그럼 그녀 지금 어디 있어? 유럽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과거와요, 현재 완료 이거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 아까 전에 현재 완료 과거 시제 이거는 이때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섞어가지고 현재 완료를 잘못 쓰고 과거 시제를 섞어서 쓰면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과거 시제를 과거 시제와 같이 써야 되는 이 어구들을 가지고 현재 완료에 쓰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문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지금 결과용법에서 뭐 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 뉘앙스 이둘다 맞는 문장이에요. 둘다 맞는 문장인데, 근데 이 느낌이 어떻게 틀리는지 잘 보십시오. I lost my watch는 난 시계를 잊어버렸어. 시계를 잊어버렸어. 이거는 과거 시제에 그냥 과거 시제에 시계를 잊어버렸. I lost my watch 이러면 그냥 그 과거의 한 순간에 시계를 잊어버렸다라는 그 뜻. 지금은 지금 몰라. 과거에 그냥 잊어버렸고 지금은 말을 안 해. 그냥 난그 시계 잊어버렸어. 지금은 새로 샀는지 아니면 찾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현재 완료를 쓰면 I have lost my watch. 이 결과용법이거든요. 시계를 잊어버렸다. 그럼 지금까지 못 찾았다. 잊어버려서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쭉 계속 지속되어져 오는 겁니다. 왜? 그림.
상황이 계속 쭉 이어져 오니까. 그죠? 상황이. 결과용법에서는 다 놓고 이 두 문장만 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I have lost my watch. 결과용법. 시험에 그렇게 시험을 봐도 꼭 나오는 문장이 거기서 거기야.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장은 여기 지금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하고요. 자, 예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Sam is looking for his gold necklace. 그래서 목걸이를 찾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이 없어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어디 갔지? 지금 찾고 있으니까. He can't find it. 찾을 수가 없어. 그는 기억을 해요. 뭘 기억하는데? He put it on the desk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과거시에 썼죠? 한 시간 전에 둔 것을 기억을 해. 근데 지금 못 찾겠어. 그러면 잊어버렸잖아. 잊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He has lost his gold necklace. 그죠? 문장. 뭐 watch든지 necklace든지 잊어버려서 지금까지 계속 그 잃어버린 상태가 계속 쭉 지속이 되고 있으면은 그러면 현재 완료 결과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결과는 뭐뭐 했다. 뭐뭐 했다. 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그 안에 우리가 문장을 이야기하면 그 문장이 딱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문장도 있고 과거 시제처럼 그 안에 뉘앙스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이러면 지금까지도 아직 못 찾았다. 이런 잊어버린 상태가 계속 쭉 지속됩니까? 그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문장을 좀 보시면은요. 현재 완료에서 그 결과용법으로 우리가 두 문장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He has lost something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장과 그 다음에 바로 has gone to 또는 have gone has gone to 또는 뭐 have gone to 입니다. 그러면 자 has been 뭐 have been이든 상관없어요. to 하고 has gone to 하고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뭐뭐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같은 현재 완료라도 요거는 경험으로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has gone to는 뭐뭐 했다, 갔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가고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결과로 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좀 외워줘야 돼요. 현재 완료. 이 have been to는 갔다 온 적이 있으니까 갔다가 그 다음에 왔고요. 이거는 갔다니까 그 간 상황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간 상황에서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는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문 He has gone to Europe. 그 다음에 I have lost my watch.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